센터 힐링이 뭐야? 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잘 기억하시는구나. 아니 일부러 조각해 여덟 조각으로 조각으로 딱 맞췄거든. 한 명이 더 빠지네. 이때 미대 나왔어.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죽겠더라고. 내가 마땅히 잘 잡았는데 이게 환자가 이제 요즘은 참 환자들이 참 피곤해. 나 지금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뭐냐면은 진짜 유럽 애들 보면 잘하는 거 보면 진짜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 같아. 쟤들이 그냥 막 떠드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대신 그건 아니요 그건 있죠. 근데 뭐 그냥 뭐 저런 얘기를 떠들지 뭐 이런 굉장히 많아요 진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니까 우리가 생각 못한 걸 얘기한 거 아닐까요? 저 그런 것도 있는데 황당한 얘기 하는 게 정말 많아요. 말같지도 않은 얘기, 황당한 얘기 하는 거. 좌파라는 싫다기보다는 작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서 사장님 오늘 디저트는 슈팅스타 포도라고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팡팡 터진다는 포도사. 이걸로 샤베트 만든 거. 우리가 이탈리아 마피아 어떤 시트를 제일 시들의 구일이요? 네. 요거는 재료력이라서 그다음에 이거는 장모님 살아계실 때까지만 11월 그날에 신혼여행 거 이후로 제 거. 아, 내 여덟 조각 마련해서 한 명씩 다 내 생일 케이크 하나씩 준 거다. 케이크만 있어도 연말 분위기 난다. 그러니까. 아, 할로윈이 마지막 날인데? 어? 어? 아, 그 할로윈 제 생일이야. 이태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고 났을 때 제가 옆에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을 드리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1년치. 어이, 좋아. 1년치다. 하나, 둘, 셋. 여기 잠시만요. 자, 아이유씨 여기 구독.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여기 하나 드시고 만물 박사 여기.